그러니까 사기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음 시간에 네, 네, 네. 다뤄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전신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게 맞기는 하지만 전이된 위치에 따라서 가장 응급한 증상이 있으면 그거부터 컨트롤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중에 대표적인 부위가 이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뼈전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마비를 유발하는 어떤 뇌전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치료가 고려돼야 되는 그렇죠. 증상 유발 부위이기 때문에 거기를 방사선을 먼저 한다. 뭐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이 폐암에 대해서 지금 소세포 폐암을 제한기 확장기로 나눠서 치료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소세포 폐암을 병기나 폐기능에 따라서 수술, 방사선, 항암치료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 있다 라는 것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죠? 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는 폐가 절제되기 때문에 폐기능이 소실되면서 생기는 합병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예측을 해서 대처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부작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래 이제 폐에 방사선 치료를 하면 폐 주변의 장기 방사선이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가장 흔한 게 식도염이나 방사선 폐렴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방사선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작용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냐하면 식사를 할 때마다 여기 식도가 아파가지고 음식을 잘 못 삼키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침도 못 삼켜서 침 흘리시는 분도 있으세요. 맞아요. 심할 경우에. 그래서 보통 그렇게 아주 심한 음식을 못 먹을 때는 입원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영양제나 영양수액을 들여서 당분간 금식을 해서 영양제 투여를 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죠. 아픈 거 말고 위험한 건 없어요? 기흉을 겪어본 적 있거든요. 네. 기흉, 그렇죠. 기흉도 좀 문제죠. 담배를 많이 태우신 분들이 많아서 네. 이제 하다 보니까 기흉이 생겨서 이제 고생했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아, 이게 암 있는 부위에서 방사선 하다가 기흉이 생기면 사실 잘 안 났죠. 네. 네, 잘 안 나서 그것도 고생이고. 근데 저는 뭐 그래도 제일 여전히 문제인 거는 폐렴이 아닌가 폐렴이죠. 네. 네.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제일 흔하니까 네. 폐렴이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방사선 폐렴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방사선 그래서 방사선 폐렴은 네. 바로 나타나진 않고 치료가 네. 끝난 다음에 한 두 달에서 세 달 후에 나타나니까 빠르게는 네. 한 달 후쯤 나타나고 암이 있는 부위에 방사선을 쐬서 그 암을 이제 없애자는 건데 주위에 정상적인 폐 조직에 상당량의 방사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쵸. 그쵸. 치료다 보니까 그거에 의한 정상적인 폐의 손상으로 조금 차후에 폐 부위에 염증이 생긴 것처럼 나오면서 나오는 현상을 이제 방사선 폐렴이라고 하고 이것도 초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아주 드물게 네. 돌아가시면 이게 진행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폐렴이랑 좀 초반에 구분도 잘 안 돼요. 구분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있으면은 되게 치료할 때 애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 생길 수 있다는 거 알고 이제 아마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식도염이나 뭐 저는 사실은 그런 거는 환자분이 아프긴 하고 그래서 잘 못 먹고 고생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중에 나으니까 네, 나중에 좋아지니까 네. 저는 그냥 불편해하시면은 들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생길 수 있는 폐렴 이런 거나 방사선 폐렴 그 다음에 폐기능이 나쁜데 거기다 방사선을 쐈기 때문에 폐기능이 나빠져서 계속 숨 차다고 하시는 거 이 세 가지는 정말 어려운 쉽지 힘든, 않습니다 힘든 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의사와 잘 논의해가면서 최선의 치료가 뭔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의사들도 흉부외과 의사, 방사선과 의사,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 호흡기 의사, 종양내과 의사 모여가지고 요구할까 조구할까를 대단히 고민해가지고 결정하는 아주 고도의 이 치료 전략이 필요한 치료 전략이 네. 필요한 정말 그런 암이다라는 네.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네.